자, 3국으로는 집이 두 채예요. 지금까지는 하나 갖고 설명했어요. 지금부터는 두채 갖고 설명한다. 그럼 집이 두 개일 때는 항상 원칙이 뭐다? 먼저 파는 거. 먼저 양도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과세하죠? 과세. 근데 나중에 파는 거. 나중에 양도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 비과세. 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요건.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예요. 나중에 파는 거는 하나잖아요.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몇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단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년 거주. 등기됐을 때는 땅까지 5배, 10배까지 비과세하죠?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팔아먹는 거는 네 가지 요건.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399. 1번.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에요. 집이 두 개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집이. 자, 이렇게 해서 앞에 거를 종전주택을 갖고 있어요.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있어. 다른 주택을 취득했네요. 즉, 이거를 신규주택이라고 돼. 새로 산 거. 그럼 집이 두 개네요. 집이 두 개예요. 그럼 막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몇년 지나서 1년 지난 후 투기 방지를 위해서 1년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거죠. 신규주택. 그럼 집이 두 개네요. 집이 두 개인데 이제 어떻게 팔아야 돼요? 이해를 취득한 날로부터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항상 순서가. 먼저 팔때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죠. 3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는 이걸 먼저 팔아야 돼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로 본다. 이게 1세대 1주택 특례주택입니다. 두 개지만 하나로 봐요. 근데 하나로 봐서 어떻게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팔아먹는 거는 가장 기본이 뭐다? 2년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은 몇년 거주해야 돼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지역은 3년 주는 거야, 준비기간을. 준비기간을 3년 준다. 단 여기서 알아야 될게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죠? 이 용어가 나오면 3년 주는 게 아니라 파는 기간을 2년 주는 거예요. 2년.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주고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만든 거죠? 2년 준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라고요. 자, 까만 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죠? 신규주택. 팔아먹을 때는 3년 주는 거예요. 항상 연수 앞에는 어떤 애를 먼저 팔아야 돼? 앞에 거를. 뒤에 거를 팔면은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앞에 거를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잖아요? 단 팔아먹는 거는 몇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2년 보유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은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써 있을 뿐이에요. 거주 기간이 2년은 어떤 지역에 있는 거를 팔았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자, 그래서 3년 주는 거예요, 밑에가.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꼭대기. 꼭대기 나왔네.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했죠?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거는 2년 줍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두 개예요, 두 개. 이럴 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을 준다고요? 2년. 2년 주는 거예요, 2년. 단, 밑에는 뭐다? 무조건 2년 하면 틀려요.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잖아. 그럴 때는 그냥 3년이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을 발표하죠? 발표 전에 취득한 거는 그냥 3년이야. 그래서 신규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뭐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죠? 이럴 때는 제외. 몇 년으로 간다는 거다? 2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제 신규주택을 하나 샀어. 조정대상 지역 발표 전에 샀어. 또는 전에 뭐 했어? 계약서를 썼어.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종전법을 준용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 갑자기 발표해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2년 이내에 팔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제외. 발표 전에 사거나 발표 전에 뭐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럴 때는 3년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 보자고요. 자, 1년 이상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했죠. 두 개가 됐네. 몇년 이내에 판다? 원칙이 3년 이내에 뭐를 팔아야 돼? 종전거. 그러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단, 무슨 용어가 들어갈 때?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갈 때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 준다.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것. 구분하시고. 구분했어요? 자, 그 정도만 알라고요. 자, 그 다음 401쪽 두 번째. 큰 것만 알면 돼요. 양괄호 2번. 이번에는 뭐다? 상속을 받아서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녀가 일반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일반주택이 뭐예요? 9억까지 주택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반주택에 살다가 뭐야? 사망한 거야. 상속받았죠? 그럼 몇 개가 됐어? 두 개. 그럼 상속은 부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순서 따져요.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항상 뭐다? 하나로 본다. 그 얘기예요. 다 필요 없고, 괄호는. 1. 상속받은 주택.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리고 이게 충족돼야 돼요.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뭐다? 2년 이상 거주. 물어볼 때만. 자, 그럼 뒤에 그림 나왔네. 꼭대기. 그림. 자, 상속인 보유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 뭐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은 두 개로 봐요. 2주택으로 봐서 무조건 과세합니다. 일반주택을, 상속인이 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앞에 거를 부모님 주신 집은 나중에 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큰 거, 세 번째. 밑에 3번. 동거복량. 초도주택이죠. 동거복량. 부모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집이 있었다. 자녀. 부모님도 집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도 집이 있다고요. 그건 합쳤어. 합쳤어요. 주민등록법상. 합쳐서 1세대. 몇 주택이 된 거야? 2주택. 집이 두 개서. 그럼 나이 따져요. 누구랑 합쳐야 돼? 직계 존속.
부모님과 합쳐야 돼요. 직계 존속이고 나이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포인트가 60세 이상. 장인 장모 된다 안 된다? 장인 장모도 돼요. 부모니까 과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제외하면 틀려요. 포함.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60세 이상인데 아버님 나이는 78세. 근데 어머니 나이는 55세. 된다 안 된다? 포함한다. 한쪽이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나와 있죠?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 사별할 수 있으므로. 자원 과로는 포함이에요. 자,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0년? 10년 이내. 이거는 순서 안 따져. 효도주택이니까 먼저. 10년 주는 거야, 파는 기간을. 10년 이내 먼저.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을 먼저 팔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 똑같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자녀 집을 먼저 팔아도 돼요? 순서 안 따진다. 먼저. 그래서 나왔네, 거기. 먼저. 하나로 본다.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물어볼 때만. 자, 그림 나왔네. 그림 나왔어요. 어떤 집을 동거복량, 이거 고치세요. 잘못된 거예요. 동거복량 5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고쳐야 돼? 요건이 10년이에요. 5년 하면 틀려요. 10년. 박스에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아무거나 먼저. 5년을 10년으로 고쳤어요. 박스? 먼저 파는 거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근데 개정법이 있어요. 박스 위에. 원칙은 60세 이상 합쳐야죠. 근데 부모님이 암 걸려서, 암, 희귀질환. 암 걸렸는데 60세가 안 돼. 그렇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꼭대기. 박스에 60세 미만이더라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60세 미만. 암 걸렸잖아요. 그죠? 58세야 부모님이. 그래도 합쳐서 10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개정법입니다. 원칙은 60세 이상이다. 근데 부모님 암 걸렸어. 58세야. 그럼 2년 기다리세요. 안 된다 이거지. 효도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혼인. 밑에는 혼인한 거요. 자, 혼인했어. 혼인하고 보니까 뭐다? 남자도 집이 있고 혼인하고 보니까 여자도 집이 있는 거야. 1세대 주택이죠? 이거는 파는 기간을 몇 년죠? 5년. 10년이야. 이건 5년 이내예요. 그리고 순서는 안 따져. 먼저. 혼인은 요건이 몇 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원리는 똑같아. 하나로 본다. 왜 혼인은 5년이야? 오래 살아라 5년. 왜 동거복량은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아. 10년.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게 며느리가 98% 시어머니 싫어해요. 남자니까 남자가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 장가 가면은. 잘못하면 엄마 삐쳐. 아들 실컷 키워놨더니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갖고 서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교통정리 잘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 자기 부인 앞에는 부모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엄마 만나면 자기 와이프를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 5년.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숫자 똑같지 않아요? 넘어가죠. 그래서 그림 나왔네. 이게 지대로 나왔네. 혼인했잖아요. 나이 안 따져요. 5년. 그리고 먼저. 순서도 안 따져. 먼저. 먼저 파는 거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자, 그다음 5번. 이번에는 무슨 주택 갖고 있어? 문화재 주택. 자, 여기 보세요.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일반 주택. 그리고 뭐를 갖고 있어?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이 뭐예요? 전통 한옥촌. 한옥마을에 한옥마을에 한옥주택은 마음대로 막 팔 수가 없어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을 팔면 돼. 숫자가 없어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래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똑같죠? 하나로 본다. 숫자가 없어요. 언제든지 팔면 되는 거야.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근데 여기 봐. 여기는 왜 숫자가 나와? 3년 이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투기 목적으로 봐. 이 기간이 지나서 팔면은 투기야. 무조건 과세를 해요. 이 기간 안에 팔면은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이 기간 지나서 팔면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나 이쪽은 상속이나 문화재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면은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6번도 똑같아. 무슨 주택 갖고 있어? 일반주택 하나 있고 시골에 농어촌 주택. 농어촌 발전을 시켜야죠.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이것도 똑같아. 숫자가 없어.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주택. 일반주택이에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요. 자, 7번. 자, 7번. 7번째 하는 거요. 수도권 밖. 수도권 밖이 지방이죠? 실수요 목적으로 인하여 두 개가 됐어. 그러니까 대전에 일반주택 하나 갖고 있어. 하나 갖고 있다고요. 어디 가서 샀어? 수도권 밖. 지방 가서. 왜 샀어? 실수요 거주 목적. 취약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배우자가 근무상 때문에 병치료하려고 질병치료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투기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3년 이내에 반드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그냥 3년이 아니라 앞대가리에 뭐가 붙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졸업하면 졸업일로부터 3년, 근무가 끝나면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고요? 일반주택. 그러면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 다음 8번. 장기임대주택이잖아. 장기 임대가 뭐다? 8년 이상 임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요. 집이 두 채야. 두 채.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해. 집이 두 채야.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아파트에서 뭐를 하는 거야? 놀이방 주택을 하는 거야.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에서. 놀이방 주택 가정 아파트에 어린이집 있죠? 가정 어린이집 놀이방 주택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렇게 집이 두 개인데 알아들어. 하나는 임대하고 따로따로 계산하세요. 하나는 어린이집하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는 교육 목적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그럼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거주주택을 팔면 돼. 숫자가 없어. 그럼 이거는 실거주죠? 팔아먹는 거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장기임대 또는 어린이집. 뭐를 팔아야 돼? 거주용 주택. 그래서 2번 나왔다. 장기임대주택. 제일 밑에 보라고요. 임대 사업해야 돼요. 임대 등록하고 가정 어린이집도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겠다? 위에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어린이집과 첫 번째 줄 그 밖에 하나
국내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충족해야죠. 쭉 가다가 결국은 뭐를 팔아라? 뭐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주택을. 다섯 번째 줄 오른쪽. 거주주택이라고 나왔죠?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법조문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먼저 팔면 된다? 거주주택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프린트로 정리하자고요. 프린트로 정리해. 야, 여기까지가 두 개야. 자, 뒷면. 잘 들어야 돼요. 자, 1세대, 1주택, 특례주택. 집이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일시적 두 개. 종전주택을 취득일로부터 막삼면 안 돼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 이거 신규주택을 취득했죠? 두 개다. 그럼 팔아먹는 순서는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단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몇년 이내? 2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앞에 거 종전 거. 그러면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이 규정은. 그리고 팔아먹는 거는 오른쪽. 몇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오른쪽. 이것도 공통. 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붙으면 뭐가 붙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 실거주. 공통으로 쓰는 거야.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주택만. 그다음 실수요죠. 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뭔 뜻이에요? 지방에 취약 또는 발령받아서. 이거를 얘기하죠. 그냥 3년이 아니라 앞대가리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순서 따지죠?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을 팔아야 돼. 앞에 거를. 그러면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 등등등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규정은. 자, 동거복량은 몇 년? 10년. 근데 순서 안 따져.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이거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고요. 혼인은 오래 살아라 5년. 먼저 파는 거는 하나로 본다. 오른쪽은 똑같이. 그다음 나왔네. 상속, 문화재, 농어촌,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양도식이 제한 없어.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귀농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반주택을 언제든지 숫자가 없잖아. 그럼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됐어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은 팔아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니까 최초권만.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개정법이에요. 장기 임대가. 칠판 보세요. 집이 두 개 있어. 임대하죠? 임대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뭘 팔면 돼? 이거. 거주주택. 2년 거주하고. 그럼 뭐 받아? 비과세.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사. 또 하나 사 거주해. 2년 거주하더라면 또 비과세. 계속 비과세 했었어. 그러니까 투기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최초권만. 두 번째부터 2년 거주하더라도 올해부터는 무조건 과세로 바뀌었어요. 이게. 최초권만. 알아들었나요? 반복 불가능이에요. 작년까지는요. 이거 비과세 받고 또 하나 취득해서 2년 거주하다 살다 또 비과세 받고 안 된다 이거지. 최초권만 밑에 반복 가능 틀려요. 그럼 여기서 딱 봐. 왜 연수가 있어? 연수가 있는 거는 이 기간 안에 팔아라. 이 기간 지나서 팔면은 투기꾼으로 본다. 과세. 그다음 밑에는 왜 연수가 없어? 투기 목적으로 안 보는 거야.
언제든지 앞에 거를 먼저 팔면 돼요. 자, 마지막. 자,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짓자고요. 4번 문제.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날게요. 자, 4번.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1번 부부.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언제나마다 동일한 세대. 맞죠? 부부는 동일한 세대여 이혼하지 않는 이상 본다. 자, 2번 해외 이주. 어떻게 가야 돼? 세대 전원. 세대 전원 출국.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빨리 팔아라. 2년 이내.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로 본다. 중요한 거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 이민 갈 때. 자, 3번은 혼인. 몇 년 이내 팔아라. 5년? 먼저. 그러면 팔아먹는 거는 원칙이 뭐다? 2년 이상 보유. 4년 보유하니까 비과세 맞잖아요. 단,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범위. 자, 다 가구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로 팔았잖아. 하나의 매매단위. 그걸 하나로 본다. 하나로 팔았잖아, 전체를. 하나로 본다. 답이 4번. 각각 틀렸네. 전체를 하나로 본다. 하나로 팔면은 하나로 봐요, 단독으로? 각각이 틀렸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네 글자로 줄여서 뭐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 5번. 임대주택이네. 요건이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서 분양받고 팔면은 보유기간 안 따진다. 그래서 2번과 5번은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2번과 5번은 보유기간 안 따진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이민 갈 때 보유기간 안 따져요. 2번과 5번은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은 주택이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리고 다음 주는 잘 봐요. 양도세를 끝내고 마무리 안 지었죠? 양도세? 다시 앞으로 가서 취득세 1부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양도세 마치고 1부 2시간. 그리고 취득세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이제 3월 달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네요. 이제 미세먼지가 많으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관 최선을 다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